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Let's fly, let's win.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뒤에서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첫 번째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견딜만하다. 예. 견딜성. 예. 참을성. 견딜성 없다. 예. 견딜 힘, 견물 생심, 견인해 가다, 예, 견제당하다, 예, 견제받다, 견제받아 오다, 예, 견제해 나가다, 견제해 오다, 예, 이렇게. 자, 오늘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견딜 띄고만 하다, 견딜성, 참을성, 견딜성 띄고 없다, 견딜 힘 한 단어예요, 견물생심 한 단어, 견인줄 한 단어, 견인에 띄고 가다, 견인당하다 한 단어, 견제받다 한 단어, 견제받아 뛰고 오다, 견제해 뛰고 나가다, 견제해 뛰고 오다. 네. 한번 지나면 33년 만에 똑같은 내용이 돌아오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작품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나요. 네, 글 교정 코너 첫 번째 다리양님의 변화입니다. 변화. 자, 변화인데요. 아, 오대산 산허리에 낯선 풍경 널브러져 마을 이루고 있다. 예, 숨마저 얼룩 상은으로 얼룩지고 솔향은 허공에 흩어져 계곡 물소리 버무린다. 푸르름은 어디를 가고, 나그네 발길만 분주히, 이 뛰고 산, 저 뛰고 산, 내 디디며, 경계선 그어댄다 붙여주고, 추억이 시린 눈길 고추 세워도, 능선마다 가지각색 웃음소리는 산근을 지우고 있다. 빼곡하게 늘어섰던 그림자, 갈 길 잃어버린 채, 이리저리 나뒹굴다 한 단어, 나뒹굴며 나뒹굴며 배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돼.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변화.
표나 제목이 좀, 그냥 오대산 하면 어떨까? 오대산? 오대산 그려놓고, 그냥 산후리에, 이렇게. 산후리에 낯선 풍경, 널브러져 마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숨마저 성운을 얼룩지고, 솔향은 허공에 흩어져 계곡물 소리 버무린다. 좋고요. 푸르름은 어딜 가고 나그네 발길만 분주히 이산저산 내디디며 경계선 그어댄다가 좀 그래. 이산저산 내디딘다 그러면 되지 뭐. 나그네 발길만 분주히 이산저산 내디딘다 이렇게. 추억이 시린 눈길 고추 세워도 능선마다 그냥 웃음소리는 산근을 지우고 있다. 빼곡하게 늘어섰던 그림자 빼곡히 늘어선 그림자 그러면 되죠. 빼곡히 늘어선 그림자 갈길 잃어버린 채 이리저리 나뒹굴며 배회하고 있다. 이러면 되죠. 예. 읽어볼까요? 자, 오대산으로 해도 되겠네요. 나오세요. 오대산, 달해양. 산허리에 낯선 풍경 널브러져 마을 이루고 있다. 숨마저 상은으로 얼룩지고, 소량은 허공에 흩어져 계곡물 소리 버무린다. 푸르름은 어딜 가고 나그네 발길만 분주히 이산저산 내디딘다. 추억이 시린 눈길 고추 세워도 능선마다 웃음소리는 산근을 치우고 있다. 빼곡히 늘어선 그림자 갈길 잃은 채 이리저리 나뒹굴며 배회하고 있다. 네, 꼬전주님, 송실님 반가워요. 송실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송실님, 꼬전주님 반가워요. 다리앙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다리앙님 문우님 반가워요. 송실님, 다리앙님 어서 오세요. 예. 아, 다리앙님, 송실님 반갑습니다. 예. 아, 3645님 오셨네요. 오, 오랜만에 오셨어요. 3645님, forever, 3645, for fire, to feed wine, great Christ, feed wine, 3645. 네, 환영합니다. 네. 이제 오셨으니까 4년간 개근하세요. 3645님. 4년 개근. 그래서 문장력 훈련을 4년만 하면 아마 노후가 멋지지 않을까. 예,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645님. 이제 오셨으니까 4년간 개근하세요. 진짜야. 4년간. 4년간 개근. 네. 다리앙님 교수님 교정 감사드려요. 다리앙님 3645님 어서 오세요. 꼬전주님, 3645님, 반갑습니다. 송실님, 오대산 간지몇년 됐는데, 덕분에 새삼 추억이 떠오르네요. 시 멋져요, 예뻐요, 짝짝짝. 꼬전주님, 다리앙님, 이수진님, 오대산, 아, 시 멋집니다. 3645님, 노력이, 오! 3645님, 노력이 보겠대요. 예, 4년간. 예, 4년간 훈련하면 뭔가 달라지겠죠. 안 그래요? 예. 문장력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늘어납니다. 네, 다리앙님. 송실님, 오대산 잔자락에 카페들이 추억을 지우고 있어요. 네, 꼬전주님 등산하는 기분입니다. 다리앙님, 꼬전주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꼬전주님의 청매화가 있네요. 청매화요. 청매화. 네.
달빛에 하얀 미소, 하얀 미소, 하얀 띄고 미소. 하얀 미소를 밑으로 내리고 가득을 올리면 되죠. 달빛에 하얀 미소 가득, 설레이는 하지 말아야겠죠. 설레는 이 마음, 이렇게. 예. 들길로, 들길로, 오솔길로, 하나만 해. 오솔길로, 뭐, 하나만 해, 하나만. 한쪽만, 한쪽만. 오늘 또 오솔길. 오솔길로 걸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만. 홀로 서성이며, 홀로 서성이며 추억 끄집어, 추억 끄집어, 홀로 서성이며, 추억 끄집어, 추억 끄집어, 추억 끄집어, 홀로 서성이며, 이래야지. 홀로 서성이며, 추억 끄집어, 추억 끄집어, 홀로 서성이며, 청매화가 제목인데 청매화 하면 안 되지. 청매화가 제목이잖아. 청매화가 제목이잖아. 꽃 피어 있는 언덕으로 향합니다. 그래야 될까? 향합니다. 이렇게. 전칭을 썼나? 걸어갑니다. 했지? 예. 꽃 피어 있는 언덕으로 향합니다. 냉이꽃 한 단어지. 냉이꽃도 납작 엎드려, 잡은 손? 그냥 팔을 뜹니다. 해야지. 냉이꽃이 납작 엎드려, 파르르 떱니다. 예, 파르르 떱니다. 이렇게. 요란했던 기저, 기, 요란했던, 요란하던, 요란, 요란하던, 기차 소리 아니야? 기차 소리. 기차 소리가 맞지. 응? 기차 소리. 사시옷 있지. 기차 소리. 기차 소리 없어? 기차 소리, 예, 사실 있지. 기차 소리 멀어져 가고, 그리움은 가슴 깊이 요란하던 기차 소리 멀어져 가고, 그리움은 가슴 깊이 꾸당기대요. 예, 꾸당기대요. 꽃샘바람에 흔들리는 청매화. 청매화가 제목이니까 청매화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꽃샘바람에 흔들리며, 그다음에 꽃샘바람에 흔들리며, 그대 품에 안겨 얼굴 파묻고, 사르르 떨어지는 꽃잎처럼 잠들고 싶어라. 아니, 청매화를 그린다 해놓고 시적 화자로 왜 와? 청매화만 그려야 된다니까? 응? 청매화만. 시적 화자를 그리지 말고, 청매화가 제목이잖아요. 응. 요란한 기차 소리 멀어져 가고, 그리움은 가슴 깊이 꼬당기되어 꽃샘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이러면 되지 않아? 멀어져 가고, 그리움은 가슴 깊이 꼬당기되어 꽃샘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여기서 그쳐야 될 자리 아니야? 그대 품에 안기어 얼굴 파묻고 사르르 떠는 꽃잎 잠들고 싶어. 이거는 시적 화자를 이야기하잖아. 지금 청매화를 그리고 싶어 하잖아요. 봐봐, 청매화를 그리고 싶어 하잖아. 어? 청매화. 달빛에 하얀 미소 가득 설레는 이
이 마음 오늘 또 오솔길로 걸어갑니다. 초 끄집어 홀로 서성이며 꽃피어있는 언덕으로 향합니다. 냉이꽃이 납작엎드려 팔을 흩습니다. 아, 그토록 요란하던 기차 소리 멀어져가고 그리움은 가슴 깊이 고단기되어 꽃샘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있다. 존칭을 되도록이면 쓰지 마세요. 떤다. 파르르 떤다. 향한다. 되도록이면 존칭을 쓰지 마세요. 가능하면 존칭을 안 쓰고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걸어간다. 이렇게. 걸어간다. 자, 그러면 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짠. 청매와 꽃연주. 달빛에 하얀 미소 가득 설레는 이 마음. 오늘도 오솔길로 걸어간다. 초 끄집어 홀로 서성이며 꽃 피어있는 언덕으로 향한다. 냉이꽃이 납작엎드려 파르르 떤다. 그토록 요란하던 기차 소리 멀어져가고 그리움은 가슴 깊이 꼬장기되어 꽃샘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네, 8148님 미남 오셨네요. 미남, 우리의 부러운 미남. 지금 우리 팀에 유일하게 지금 8148님만 남자야. 다른 사람들 다, 예, 이 뭐라 그래? 청일점이라는가? 청일점? 8148님 교수님 휴일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십니다. 네, 밥만 먹었어요. 밥만 먹고 지냈습니다. 네. 8148님, 문호님들, 다리앙님, 반가워요. 예. 아라치님, 안녕하세요. 예. 다리앙님, 꽃연주님, 별풍선입니다. 네, thank you. A far elated field wine. Thank you. 다리앙님, 백합향님, 반갑습니다. 백합향님, 안녕하세요. 문호님,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백합향님, 다리앙님, 반가워요. 다리앙님, 청매와 시 이뻐요. 예. 백합향님, 청매와 시 이쁘시네요. 좋아요. 백합향님, 김부배님 반가워요. 어서오세요. 송실님, 청매와 예쁘게 그리셨네요. 멋지구만요. 예. 백합향님, 송실님 반갑습니다. 김부배님, 교수님, 문은님 안녕하세요. 꽃연주님,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송실님, 서희정님 반가워요. 예. 다리앙님, 부배 언니 반갑습니다. 아, 남자는 홍일점이라는가? 홍일점이라 그래? 송실님, 김부배님, 어서 오세요. 꽃연주님, 문호님들 격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첫사랑님의 봄숲에서 있네요. 봄숲에서. 네. 첫사랑님의 봄숲에서. 자, 시조네요. 시조. 바람을 밟아가며 사유에 젖어들면 울컥울컥 쏟아내던 새쪽새 울음 같은 영산홍 붉은 맨발로 눈물 훔치는 어머니. 오, 이제 첫사랑님은 이제 시조의 달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봄숲에서
봄숲을 붙여도 되겠죠. 봄숲. 봄숲. 봄숲에서도 되고, 봄숲도 괜찮죠. 봄숲. 봄숲을 어머니로 연결시키는 방법. 괜찮죠? 봄숲을 어머니로 연결시켜버려. 바람을 밟아가며도 되고, 바람길 밟아가며 더 이쁘잖아요. 바람길 밟아가며, 3, 4. 사유에 젖어들면이, 사유가 조금, 그 시어가 좀 철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색이 더 낫잖아. 사색. 바람길 밟아가며 사색에 젖어들면, 이렇게, 삼사삼사. 울컥울컥 쏟아내던 소쩍새 울음 같은, 소쩍새 울음 같은, 좋고요. 영산홍 붉은 맨발로. 아, 이거 좋아요. 눈물 훔치는 맨발로, 눈물 훔치는 어머니, 4-3인데 5-3이네. 눈물 훔치는, 눈물 훔치는 어머니. 야, 이게 3-5-4-3만, 영산홍 붉은 맨발로, 눈물 훔친 어머니, 눈물 훔친 어머니. 눈물 훔치는 어머니, 눈물 훔친 어머니, 눈물 훔친 어머니. 4-3. 바람길 밟아가며 3-4. 사색에 젖어들면 3-4. 울컥울컥 쏟아내던 4-4. 소책새 울음 같은 3-4. 영산홍 붉은 맨발로 3-5. 눈물 훔친 어머니 4-3. 야, 괜찮은데요? 좋죠? 네, 이걸 봄숲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괜찮죠? 나오세요. 봄숲 첫사랑. 바람길 밟아가며 사색에 젖어들면 울컥울컥 쏟아내던 소쩍새 울음 같은 영산홍 붉은 맨발로 눈물 훔친 어머니. 좋은데요? 응모 한번 해보세요. 네, 응모 한번 해보세요. 아, 이치로사님, 혹시 이거 보낸 적 있어요, 이거? 연둣빛 부신 속살, 동네마다 꽃불 켜고, 봄의 언약 설렘 꿈, 윤기나게 버무린 부천시. 이거 혹시 이치로사님 보낸 적 있어요? 이치로사님. 이치로사님이 보낸 거 아니야? 이치로사님, 보냈어요? 이치로사님 작품 맞아? 아? 이치로사님 작품 맞냐고.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름을 좀 써줘, 항상. 이름을 안 쓰면 이렇게 옮겨놓고 이렇게 지워버리기 때문에 이제 누가 보낸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이치로사님 거 맞아? 이치로사님 맞아? 맞다고? 앞으로 이름 좀 써주세요. 이름 좀. 에. 번외가 뭐야? 번외가 뭐야? 백합향님, 바람길 밟아가며 봄숲 시조 멋져요. 짝짝짝. 아, 이치로사님 반갑습니다. 송실님 아주 멋집니다. 대숲 시조 대단해요. 첫사랑님. 네. 이치로사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우님.
네, 김부배님, 교수님, 예쁜 교정 감사드려요. 네, 서희정기, 꽃연주님, 서희정님, 유치로사님 반가워요. 김부배님, 문호님들 경서 감사합니다. 네, 버퍼링이 심해요. 자, 이치로사님 이거 맞죠? 부천시. 네, 자, 교정본. 아, 부천시 공모전. 부천시 공모전이 짧은 시하고 긴 시가 있죠. 짧은 시, 긴 시. 연두빛 부신, 연두빛 눈부신 속살, 그러면. 동네마다 꽃을 켜고, 봄의 언약, 설렘 꿈, 설레는 봄의 언약, 설레는 꿈, 봄의 언약, 설레는 꿈 하면 어떨까? 봄의 언약, 설레는 꿈, 윤기나게 버무린 부천시, 예. 윤기나게 버무린 부천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열, 열하나. 그러면, 지금 여기 긴 시로 도전했나요? 긴 시? 요거 긴 시로 해야 되겠는데요? 23자가 넘으면 긴 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아, 34자죠. 34자. 예. 긴 시로 해야 되겠네요. 긴 시로. 23자까지 짧은 시. 24자에서 50자까지 긴 시. 이러니까. 예. 연두빛 들뜬 하루 알록달록 화답하고 구불대는 동네마다 푸르게 끌어당기는 곳 구비규비 둘러앉아 꽃향 피는 부천시, 이래도 되고, 꽃향 펼치는 부천시, 이렇게. 이래도 되겠죠?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49자네요, 49자. 49. 예. 49. 자, 50자 이내니까, 통과됐죠? 예, 통과됐습니다. 봄향 프로에 친 달콤한 날의 짓, 맨발의 벅찬 가슴, 뭉슬에 솟아올라. 오, 좋아. 좋아요. 솟아올라. 속살대는 사랑의 빛. 다복다복 웃음꽃 채워 띄고 가는 부천시. 오, 다복다복, 다복, 다복인데? 다복. 다복다복 웃음꽃 채워가는 부천시 좋은데요? 예. 봄향 프로에 친 달콤한 날의 짓 맨발의 벅찬 가슴 몽슬에 솟아올라 아 은은히 속살대는 사랑의 빛
타복타복 웃음꽃 채워가는 부천시, 이러면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여섯. 아, 51자인데 하나, 채워가는 하나가 남네. 맨발에 벅찬 가서 소산아, 뭉글에 소산아, 솟아올라. 벅찬 가슴, 맨발에 벅찬 가슴, 뭉슬에 소산아, 소산아, 은은히 속살대는 사랑빛, 사랑빛, 사랑의 빛, 다복다복, 웃음꽃 채워가는 부천시, 어디를 한자를 줄일까? 속살대는 사랑빛, 사랑빛, 뭉슬에 솟아나, 맨발에 벅찬 가슴, 뭉슬에 솟아나, 뭉슬에 솟아올라, 봄향, 봄향 풀어 헤친, 봄향 풀어 헤친, 봄향, 나풀, 달콤한 날이지, 맨발에 벅찬 가슴, 몽슬에 솟아올라. 은은히 속살대는 사랑의 빛, 사랑빛, 다복다복, 웃음꽃 채우는, 이렇게 한자 줄여, 51자거든요, 이제. 50자로, 예, 50자. 50자 됐죠? 예. 아, 이러면 되겠죠? 자, 읽어볼까요? 자, 부천시, 긴시에 도전합니다. 나오세요. 짠! 부천시 공모전 2754. 연두빛 눈부신 속살, 동네마다 꽃불 켜고 봄의 은약 설레는 꿈, 윤깨나게 버무린 부천시. 연두빛 들뜬 하루 알록달록 하다바고, 구불대는 동네마다 늘 푸르게 끌어당기는 곳, 굽이굽이 둘러앉아 꽃향 펼치는 부천시. 봄향 풀어헤친 달콤한 날의 짓, 맨발에 벅찬 가슴 뭉술에 솟아올라. 은은히 속살대는 사랑의 빛, 다복다복 웃음꽃 채우는 부천시. 이렇게. 네, 아라치님, 안녕하세요. 여긴 비가 와요. 예. 여기도 비 옵니다. 예. 여기도 비 옵니다. 아, 백합향의 아라치님, 반갑습니다. 아라치님, 네, 안녕하세요. 송실님, 아라치님, 여기 고흥은요, 천둥번개 번쩍번쩍 우르르 쾅쾅 대단하네요. 네, 아라치님, 아, 여긴 보슬비 내려요. 이치로사님, 교수님 교정, 예쁜 교정 감사해요. 예. 꽃현진님, 부천시 이쁘네요. 예, 멋지네요. 김부배님, 멋져요. 부천시, 짝짝짝. 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 8148님 작품 좀 보내주세요. 네. 8148님, 3645님, 네, 작품 보내주세요. 네, 송실님, 작품 보내주시고요. 백합향님, 작품 보내주시오요. 보내주세요. 네. 이번에는 꿈가백님의 현관 안에 현과 띠고나 동시인가요? 예. 부엌에서 밥 짓는 엄마 몰래 현관아 아웅다웅 씨름하다 엄마가 뒤돌아보면 씩씩씩 함박웃음 짓는다. 안방에서 신문 보는 아빠 몰래 현관아 아웅다웅 씨름하다. 아빠가
아빠가 똑같이 뒤돌아보면 쳐다보면 아, 눈웃음 짓는다. 서로 이기려고 애쓰다. 이기려고 애쓰다. 엄마 앞에서는 다정한 척하는 우리 이렇게 우리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자, 동시인데요. 복에서 밥 짓는 엄마 몰래 아웅다웅 현관 아니까 아 현관 알아 안 해도 되죠. 아웅다웅 씨름하다. 아웅다웅 다투다. 엄마가 뒤돌아보면 씩 칸박웃음 짓는다. 안방에서 신문 보는 아빠 몰래 현관아 아웅다웅 아웅다웅 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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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닥투닥 투닥투닥 몸싸움하다 아빠가 쳐다보면 씩 눈웃음 짓는다. 서로 이기려고 서로를 이기려고 애쓰다. 엄마 앞에서는 다정한 척하는 우리 이렇게 이러면 되겠죠. 자, 현관암이다. 읽어봅시다. 나오세요. 현관아, 꿈 고박이 백. 복에서 밥 짓는 엄마 몰래 아웅다웅 다투다. 엄마가 뒤돌아보면 씩 한바구음 짓는다. 안방에서 신문 보는 아빠 몰래 현관아 투닥투닥 몸싸움하다. 아빠가 쳐다보면 씩 눈웃음 짓는다. 서로를 이기려고 애쓰다. 엄마 아빠 앞에서는 다정한 척하는 우리. 네, 이치로사님, 송실님 감사합니다. 이치로사님 감사해요. 꽃댄지님, 김부배님, 백합향님, 시가 꽃대어 피어나듯 하네요. 좋아요. 짝짝짝. 8148님, 교수님, 다량님 작품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네, 8148님 부족함이 많습니다. 무조건 보내봐요. 8148님 작품 좋아요. 네, 다들 좋다고 해요. 네. 8148님의 작품을 다 좋다고 해요. 보내주세요. 네. 이치로사님, 백합향님, 감사합니다. 네, 송실님, 이치로사님, 시 멋지시네요. 멋지네요. 장훈하기를 바랍니다. 네. 3645님, 교수님, 배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은 길재주가 없습니다. 겸손, 너무 겸손해도 못 써. 적절히 겸손해야 돼. 이치로사님, 송실님, 감사합니다. 백합향님, 3645님, 반갑습니다. 네, 송실님, 동시 귀여워요. 이치로사님, 꿈백님, 동시 이뻐요. 짝짝짝. 백합향님, 현관아, 동시 미소 짓게 하네요. 동시 예뻐요. 짝짝짝. 네, 김부배님, 귀띔만 할게요. 댓글 못 달아드려요. 8148님, 교수님, 창피합니다. 그 작품, 다량님 협박해서 보냈습니다. 네, 계속 협박할 테니까, 다량님이 계속 협박할 거예요. 계속 협박할 때마다 보내세요. 협박할 때마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아라찜의 수필이 있는데요. 네. 아라찜의 수필. 이거 해도 돼요? 네. 이거 해도 됩니까? 아라찜이? 네. 네. 송실님,
8248님 작품 좋던데요. 너무 겸손하시네요. 네. 이거 해도 된다고? 네. 자, 자, 수필 교정본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같이라는 단어를 쓸 때, 봐봐. 자, 오늘같이 이렇게 쓸 때, 요거를 오늘같이 이렇게 붙였을 것인가, 오늘같이, 오늘 띄고 같이 이렇게 할 것인가 할 때, 이걸 처럼으로 바꿔봐요, 처럼으로. 그러면 오늘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처럼으로 바꿀 때 되면 붙여요. 아셨죠? 자, 오늘 띄고 같이로 쓸 것이냐, 오늘 같이를 붙일 것이냐, 이럴 때, 그 혼동될 때, 그럴 때는 처럼으로 바꿔보라고. 그러면 오늘같이를 오늘처럼 되잖아요. 그러면 붙였어요. 오늘처럼, 오늘같이 이렇게. 알았죠? 이게 같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붙일 것이냐 띌 것이냐 고민할 때는 처럼으로 바꿔보세요. 처럼으로. 이게 처럼으로 바꿔서 되잖아요. 봐봐. 오늘처럼 흐린 날엔 되죠. 그러면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하나하나 배워가서 앞으로는 틀리지 않는 중년이 중년 여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년 여성이라고 그래서 틀려도 매력적이다 이러면 안 돼. 하나하나 고쳐가야 돼. 틀려도 아니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 그 영어 그 고등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이야. 그 영어 선생님인데 그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문법을 좀 뜻쓰기나 이런 거 틀려도 봐주래. 애교로 봐주래. 아니 고등학교 영어 선생은 띄어쓰기를 봐달라. 영어 가르치니까 봐달라? 그건 안 되는 것 같아. 알았죠? 그렇잖아요. 나는 중년 여성이니까, 나 띄어쓰기 좀 틀려도 봐주세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고쳐보자니까. 하나하나. 오늘같이 흐린 날엔 화사하게 화장을 하고 싶다 해도 되고, 화장하고 싶다도 되고. 화사하게 화장하고 싶다. 그래야 살아 뛰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 이렇게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기에 내가 살려면 종종 비가 와야 한다. 난 비를 온몸은 한 단어예요. 앞으로는 온몸을 뛰지 않기로 붙이기로. 예. 온몸 아니 그정정그고민이 되잖아요. 붙인지 띈지. 그러면 여기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사전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전 인터넷 사전이 있잖아. 이렇게 온몸을 쳐봐. 그러면 이렇게 몸의 전체 온몸 이렇게 붙어 있잖아. 어? 그래갖고 하나하나 고쳐가야 된다니까. 하나하나 온몸 붙이죠? 온몸, 나는 비를 온몸으로 맞아야 직성이 풀린다. 지금껏 우산은 손에 쥐어본 적이 거의 없다. 예. 안 돼요. 지금 비들이 다 산성비이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 안 됩니다. 그 머리 다 빠져요. 머리 다 빠져요. 아, 3635님, 8148님, 다리양님 바쁘신가 봐요. 댓글 못 달아준다고 했어요. 예, 아라치님, 전 중년 여성이 아닙니다. 노년 여성입니다. 전 중년 여성이 아닙니다. 전 노년 여성입니다. 노년 여성. 네. 술은 술은 빗물하고 친하고 해야지. 빗물. 술은 빗물하고 친하고. 술은 빗물하고 친하고, 빗물하고 친하고, 빗물이랑 친하고, 술은 빗물이랑 친하고, 비는 미친년,
미친년하고 미친년이랑 친하다. 술은 빗물이랑 친하고 비는 미친년. 미친년은 한 단어인가? 미친년이 한 단어가 있는가? 미친년? 미친년이 한 단어 있어? 미친년이 한 단어 있네? 아예 미친년이 한 단어 있어요. 미친년. 말이나 행동이 실없거나 도리에 벗어나는 여자. 정신의 이상이 생긴 여자. 한 단어가 있네요. 미친년이랑 친하다. 비 띄고 오는 날. 비 띄고 오는 날. 비 띄고 오는 날 미친 사람이 날뛰거나 비 오는 날아 그럼 미친년을 계속 써버리지 뭐. 미친년이 날뛰거나 유독 비 오는 날비 오는 날비 오는 날비 오는 날 유독을 여기 써야지. 유독을 앞으로 비 오는 날 유독 미친년이 날뛰거나 미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뭘까? 뭘까? 혹시 인간이 최초로 만난 것이 양수이기에 자궁 뛰고 속으로 돌아가 아픈 욕구 때문인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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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되지. 자궁 속으로 돌아가 아픈 욕구 때문인 건 아닐까? 이렇게. 흐리고 비가 오면 우울해지는 비가 와. 흐리고 비가 오면 우울해지는 이유는 뭘까? 우울해진 이유는 뭘까? 뭘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아픈 생각 때문은 아닐까? 아닐까? 그래서 비 오는 날엔 술을 찾는 건, 그래서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엔 술을 찾는 건 아닐까?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엔 난 미친년 코드로 변신한다. 비가 오면 머리에 꽃을 꽂거나 붉은 입술 밑에 점 하나를 그린다. 그건 아 이건 수십 띠고 년 동안 내 몸에 밴 행동이다. 붉은 입술에 검은 점을 찍는 이 수상한 행동은 아마도 향토색 아버지를 네 아마도 나의 향토색 아버지를 추억하고 싶어서 추워서 그런지 이 수상한 행동은 아버지를 초가고 싶어서 인지도 모르겠다. 어릴 적 아버지 찾아 대포집에 가면 짧은 윗쪽우리 사이로 봉긋한 젖가슴이 튀어나올 듯한 붉은 입술을 한 여자가 늘 곁에 있었다. 늘 곁에 있었다. 내 기억으로 그 여자의 붉은 입술 아래엔 늘 검은 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아버지, 저녁 진지 드시래요. 그럴 때마다 거친 수염으로 내 볼에 얼굴을 문지르며
아버지는 말했다. 아이쿠, 이놈의 깐나, 이쁜을 깐나, 이렇게. 아이쿠, 이놈의 깐나, 이쁜을 깐나, 예. 그래서일까? 비 오는 날이면 나는 나의 향토색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찾아 헤매는지 모르겠다. 찾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찾아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다.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내 가방 속엔 늘 화투장과 붉은 노즈가 늘 들어 있다. 화투장과 내 가방 속엔 화투장과 루즈가 늘 들어 있다. 붉은 루즈만큼은 조사여. 좋아하는 화투장. 그 띠고 중에도 재수 띠면 님이라고 풀이하던 2월 2매주를 좋아한다. 그 중에서도 님이라고 부르하던 재수 띠면 님이라고 부르하던 재수 띠면 뭐야? 화투장 용어라고? 재수 띠면이 뭐야? 그 중에서 재수 띠면 그냥 그 중에서도 님이라고 풀이하는 재수 띠면 하지 말고 재수 일진? 재수가 띈다고? 그냥 해. 그 중에서도 님이라고 여기는 2월 2매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올해 꼭 99세. 9세다. 예. 아버지로 가다가 또 아버지야, 왜? 아버지로 하려면 똑같이 아버지로 해. 아버지를 기억하는 숫자만큼은 앞에가 체언이 오면 붙은다니까. 조사야. 내 가방 띠고 속엔 화초장이 쌓이고 붉은 루즈가 그득할 것이다. 이래야지. 그래서 지금도 내 가방엔 적어도 내 장의 화투가 아투가 들어있다. 지금도를 앞에 썼으니까 또 지금도 하지 말고, 요즘에도 비가 오면 나는 유별나게 아스라 이여 이 희가 아니라 아스라 이 알았지? 아스라 이에그 구별을 잘안 되면 쳐봐요. 사전을 그 인터넷 검색이 잘돼 있잖아요. 쳐봐 봐봐. 아스라 이지. 까마득하게 멀거나 아슬아슬하게 높게 소리가 먼 곳에 들리거나 하여 분명하지 않고 희미하게 이렇게 아스라 이지. 아스라 희가 아니라고. 아스라 이. 먼 기억 속 곁에 있던 대포집 여자의 모습을
응? 응. 따라 하다. 따라 하고 있다. 따라 하고 있다. 따라 하곤 한다. 이렇게. 따라 하곤 한다. 이렇게. 그것이 무엇이간디, 무엇인이간디, 난왜 그지랄을 하는 거지? 그것이 무엇이간디? 난왜 그지랄을 하는 거지? 예. 아, 왜난 그지랄하는 거지? 왜를 앞으로? 왜 난, 아, 그지랄을 하는 거지? 비만 오면 붉은색 루즈에 검은 점을 짓고 젖가슴을 호스히 드러내어 술잔을 기울이고 싶다. 검은 점을 꾹 짓고 요염하게 술잔을 기울이고 술잔 아술술 요염하게 술 마시고 싶다. 아까 기울이고 했으니까 술 마시고 싶다 이렇게. 오늘은 미친년 코드로 변신하기에 졸라를 쓸까? 졸라. 졸라 좋은 날이다. 졸라라고 해. 속어를 써야 돼. 그냥 몹시 좋은 날이다 하면 안 돼. 몹시 좋은 날이다. 속어로 되도록 속어를 쓰지 마세요. 이런 날은 굶주린 허기로 꿈틀거리는 욕망을 잘근잘근 씹어 배불리 먹고 싶다. 오늘은 그런 날이다. 그리고 미치도록 누군가가 그리운 날이다. 오늘은 입술이 아닌 코에 점띠고 찍기. 노래 한효주의 사랑 거짓말이 정가가 뭐야? 사랑 거짓말이 정가가 뭐야? 한효주의 노래가 있는 모양이네. 사랑 거짓말이 정가. 한효주의 사랑 거짓말. 사랑 거짓말이. 그냥 사랑 거짓말이구만. 어? 사랑 거짓말이. 한효주의 사랑 거짓말이가 거짓말이 사랑 거짓말이 이게 제목 아니야? 사랑 거짓말이 한효주의 사랑 거짓말이 사랑 거짓말이가 맞는 것 같은데? 요거 사랑 거짓말이가 맞잖아. 한효주의 사랑 거짓말이 사랑 거짓말이 예. 맞지? 예. 아, 미천년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졸라로 쓰자고. 졸라 좋은 날이다 이렇게. 졸라를 쓰자고. 뭐라고? 아, 매주가 아니라 매조라고? 매조라고? 매조? 어디가 있어? 요 매조? 이매조? 매조. 2월 매조라는가? 2월 매조를 좋아한다. 매조라고? 매조? 매조라고? 자, 됐죠? 예. 됐습니다. 예. 화투장 용어라요. 화투장이에요. 매조. 매주가 아니라 매조래. 예. 예. 8148님, 미천년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졸라
라는 표현도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수필이 리얼하네요. 예. 아라치님, 그건 본문과 상관없어요. 알았어요. 본문과 상관없는지 알아요. 그래도 노래 이름은 분명히 해야죠. 노래 제목을요. 네. 송실님, 공주님 어서와요. 네. 오사행님, 전국구 문우님, 조금 전 전주는 천둥치고 비가 내렸어요. 예. 여기도 천둥치고 비가 내렸습니다. 송실님, 매하고 새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매화하고 새조, 새가 있은 게 매조라고. 아라치님 맞아요. 네. 아, 이치로사님, 짝짝짝, 수필 멋져요. 예. 네. 자, 아, 지금 11시 5분인데요. 11시 5분인데. 자, 여러분 작품, 아, 보낸 것들, 예, 네, 여러분 작품 보내주세요. 예. 네. 아, 여러분 작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작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 나오세요. 짠. 네, 자, 첫사랑님 작품 했고, 다리앙님 작품 했고, 꼬전주님 작품 했죠. 이치로사님 작품 했고, 꿈고가기행님 작품 했고, 아라치님 작품 했습니다. 안한분 없죠? 안한분 없죠? 예, 안한분 없죠? 8148님 작품 주시고, 3645님 작품 주시고, 송실님 작품 주세요. 백합향님 작품 주시고, 네, 오사행님 작품 안 왔어요. 네, 작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이 작품 주면, 아, 또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 제가 그 웅고 조정일 님이 이번 봄에 시집을 내세요. 예. 웅고 조정일 시인이 봄에 시집을 내시는데 그 정말 그 프로 화가가 예, 그림을 그려 가지고 아름다운 시집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축시를 썼어요. 축시를 썼어요. 조정일 시인. 조정일 시인이라는 축시를 썼어요. 예. 조정일 시인. 조정일 시인. 예. 조정일 시인 축시를 썼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축시 조정일 시인. 박덕은 태초에 그보다 더 오래전에 곰과 시심이 살았다. 곰은 마늘 먹고 사람이 되고 시심은 낭만 먹고 꿈이 되었다. 이후 사람과 꿈은 한 마을에 살며 세상을 노래했다. 한때는 바다 물고기들의 파다김을 주워 모았고, 때로는 분재의 아픔들을 꿰매주기도 했다. 지금은 감동의 물결 저어가는 뱃사공이 되어 시가 흐르는 강가, 거기 나루토 주막에서 만담가로 살고 있다. 오가는 수많은 낯설기 하기와 풍자로 얘기 나누며 여생짤하게 행복의 수 놈시롱 봄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시를 써서 보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분이 그 군에 수상과장을 지냈어요. 수상과장을 지내서 이 바다 물고기들의 지식이 그 정보가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 바다 물고기들을 너무 잘 알아요. 예. 수상과장으로 그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 바다 물고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이제 취미로 분재를 했어요, 분재를. 분재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분재 박사, 분재 박사. 그래서 때로는, 그래서 제가 한때는 바다 물고기들의 파다김을 주워 모았고, 때로는 분재의 아픔들을 꿰매주기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근데 이분이 또 만담가예요, 만담가. 중고등학교 교재에, 국어 교재에 있는 시들을 다 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여튼 뭐, 어렸을 때 모든 것들을 다 암기하고 있어요, 암기. 만담가예요, 만담가. 예, 그래서 만담가, 시가 흐르는 강가, 예, 만담가라고, 지금은 감동의 물결 저어가는 뱃사공이 되어, 시가 흐르는 강가, 거기 나루토 주막에서 만담가로 살고 있다고. 그분의 인생이야. 오가는 또 요즘에 낯설기 하기 잘하거든요. 수많은 낯설기 하기와 풍자, 또 풍자적으로 시를 써요. 예, 풍자로 얘기 나오며 여생짤하게 행복 수 놈시롱 봄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그래요. 예, 이분 별명이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우리 별명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만담가라고 지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쓴 시예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예. 백합향리. 웅고님이 오롯이 연상되는 축시 너무나 멋져요. 예. 아, 꼼장어에 눈이 없는 것을 왜 없냐고 묻고 싶다고 그분한테 물어보면 즉시 답이 나와요. 네.
오 사장님, 웅고님 특집 멋집니다. 시집 출간이 기대됩니다. 오 사장님,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 있으라고. 아라치님, 물어봐 주세요. 예, 물어보겠습니다. 예. 오 사장님, 아무튼 재밌는 시인이에요. 오 사장님, 여생짜락에 행복시 놈시롱, 봄처럼 사랑하는 그분이 참 멋지네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축시 조정일 시인 박덕은 태초에 그보다 더 오래전에 곰과 시심이 살았다. 곰은 마늘 먹고 사람이 되고 시심은 낭만 먹고 꿈이 되었다. 이후 사람과 꿈은 한 마을에 살며 세상을 노래했다. 한때는 바다 물고기들의 바다김을 주워 모았고 때로는 분재의 아픔들을 꿰매주기도 했다. 지금은 감동의 물결 저어가는 뱃사공이 되어 시가 흐르는 강가 거기 나루토 주막에서 만담가로 살고 있다. 오가는 수많은 낯설 이야기와 풍자로 얘기 나누며 여생짜락의 행복의 수 놓음시롱 봄처럼 살아가고 있다. 네. 네. 과연, 웅고님이시로군요. 자, 2754님이 한마디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보냈더니, 예. 뭐야. 왜. 제가 보냈더니, 제가 보냈더니, 아, 웅고님이, 아, 7963님 들어오셨네요. 7963님. 자, 웅고님이 이렇게 시를 보냈어요. 웅고님이 박덕은 창가라고 보냈어요. 박덕은 창가라고. 예. 바로 보냈어, 바로. 즉흥시를 보내왔어요, 즉흥시를. 예. 즉흥시, 박덕은 창가 그래가지고 즉흥시를 보내왔어요. 예. 근데 이거 고칠 수가 없어요. 예. 박덕은 창가, 나에 대한 창가이기 때문에 내가 고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띄어쓰기만 고치겠습니다. 띄어쓰기만 고치겠어요. 7963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 반갑습니다, 문우님들. 백합향님, 7963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송실님, 교수님 회갑 때 어떤 문우님의 별장 모였을 때 처음 뵀던 분 같은데요. 아, 이분요? 네네. 예, 그때 오셨어요. 그때 오셨어요. 예, 회갑 때 왔어요. 회갑 때. 예. 자, 예, 박덕은 창가, 이게 즉흥시를 바로 보내왔어요. 내가 축시를 보내자마자 즉흥시를 보내왔어요. 이렇게. 신들의 시샘에 쫓겨. 쫓겨. 하늘에서 떨어졌나. 토끼 간 요리 때문에 바다에서 솟았나. 사람은 사람인데 귀신 같은 저 솜씨 그래야지. 예. 식구죠, 식구. 식구지요. 식구라 그러지. 식기라 그런가? 식구라 그러지. 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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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구라. 식기라 그래? 식구. 식구라 그러지. 식구. 시구. 시의 구절. 식구. 예. 식구지어 넘어가는 소리. 낭만이 잘잘 흐르고. 예. 맛깔나게 읊조리는 강이 소리에 군침이 꼴깍 삼켜져, 삼켜진다. 약관의 박사학위, 이립의 대학 교수, 어찌 누가 흉내라도 내겠는가? 낭만이면 다 낭만인가? 숭한 소리, 산한 소리?
사난 소리, 사나운 소리지. 사나운 소리, 징한 소리, 숭한 소리, 사나운 소리, 징한 소리 싫어하고, 곱고 이쁜 자음과 모음, 요리조리 엮어, 달콤한 바람을 초송달에 걸어, 그네 타는 저 띠고 솜씨를, 너무 흔들어 멀미 나면 미리 차린 음식 솜씨 치미 목구멍 뒤쪽으로 꼴깍 소리보다 손이 먼저 체면 구겨도 웃음으로 땜질한다. 지문 다 닳도록 문대어대는 파스텔화 수천 띠고 가지 형상으로 삼라만상 그려놓으니 한번 보면 풍덩 빠져 헤어나오지 못해도 체면에 걸린 띠고 듯 화폭에 빠져논다. 백미 중에 제일은 칭찬하는 심상, 어느 누가 따르랴, 깔깔 웃는 재치에 하루에는 쉬 뛰고 가고, 덤으로 주는 푼수에 절로 젊어지는 느낌, 감히 흉내조차 못 내지. 당신은 진정 소라 고동 속에 숨어 있다 나온 진정 사랑을 아는 요정인가요? 이렇게 보내왔어요. 과찬을 해주셨어요. 과찬을 해주셨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운고 조정일님에 대한 축시를 썼더니 자, 운고님이 이렇게 즉흥시를 보내왔습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난 띄어쓰기만 봤어. 띄어쓰기만 고쳤어. 다른 단어 안 썼어. 띄어쓰기만 했어. 박덕은 찬가 조정일 신들의 시샘에 쫓겨 하늘에서 떨어졌나 토끼 간 요리 때문에 바다에서 솟았나 사람은 사람인데 귀신 같은 저 솜씨 식구 치어 넘어가는 소리 낭만이 잘 자르르고 맛깔나게 읊조리는 강이 소리에 군침이 꼴깍 넘어간다 삼켜진다 약간의 박사학위, 이립의 대학 교수. 어찌 누가 흉내라도 내겠는가? 낭만이면 다 낭만인가? 숭한 소리, 사나운 소리, 징한 소리 싫어하고, 곱고 이쁜 자음과 모음 요리조리 엮어, 달콤한 바람을 초승달에 걸어, 그네 타는 저 솜씨를, 너무 흔들어 멀미나면, 미리 차린 음식 솜씨, 침이 목구멍 뒤쪽으로 꼴깍 소리보다, 손이 먼저 체면 구겨도 웃음으로 땜질한다. 지문 다 닳도록 문대어대는 파스텔화, 수천 가지 형상으로 삼라만상 그려놓으니, 한번 보면 풍덩 빠져 헤어나오지 못해도, 체면에 걸린 듯 화폭에 빠져 논다. 백미 중에 제일은 칭찬하는 심상. 어느 누가 따르랴. 깔깔 웃는 재치에 하루에는 쉬이 가고, 덤으로 주는 푼수에 절로 젊어지는 느낌.
감히 흉내조차 못 내지. 당신은 진정 소라 고동 속에 숨어 있다 나온 진정 사랑을 아는 요정인가요? 예. 이렇게 즉흥시를 보내왔습니다. 예. 네. 아, 이치로사님, 짝짝짝, 정말 멋진 교수님 참가이네요. 예, 송실님, 아, 교수님을 정말 잘 표현했어요. 제대로예요. 예, 송실님, 그 교수님의 그 제자네요. 예, 백갑향님, 대단한 웅고님, 그 스승의 그 제자네요. 예, 7964님, 멋져요. 대단한 즉흥시입니다. 짝짝짝. 예, 즉흥시로 진짜 보내왔어요. 제가 축시를 보내자마자, 즉흥시라고 하면서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카톡으로. 예. 아, 재밌는 분이죠. 재밌는 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암기력이 좋아요. 암기력. 예. 그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는 다 그 저장이 되는 것 같아요. 암기를 해버려.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때 그 국어 교재에 있는 것도 다 암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암기력 하나 대단한 것 같아요. 7964님, 어쩌요? 대단한 즉흥시입니다. 짝짝짝. 네. 자, 여러분의 작품. 자, 아라치님 작품했고, 꿈고박이 백님의 작품했고, 이치로사님 작품했고, 웅고님 작품했고, 꼬전주님 작품했고, 다리양님 작품했고, 첫사랑님 작품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또 보내주실 분 보내주세요. 네. 아, 지금 안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아, 안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백합향님 작품 없고요. 오사행님 작품 없어요. 네, 7963님 작품 없습니다.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라치님 아직 안 나갔어요? 네, 아라치님 작품 하나 더 할까요? 자, 아라치님의 작품. 아, 일체유심조라고. 네, 일체유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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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 일체유심조는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 예,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 뭐야, 왜 이렇게, 마음이 지어낸다. 예, 마음이 지어낸다. 모든 일에 마음가짐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이 일체유심조예요. 일체유심조. 불교에서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여기는 사상이 일체유심조다. 예. 일체유심조. 예. 제목을 그냥 일체유심조로 할까요? 일체유심조. 예, 제목을. 예. 제목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교정본. 예. 자, 일체유심조. 자,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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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산중의 귀물은, 아, 모루와 달에. 인간의 귀물은 나 자신. 이렇게. 내가 가장 중요하다. 내 마음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세상사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똑같은 일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결과가 그
그 결과가 달라지다의 니을 관행사인 전성음이니까 수가 명사가 돼요. 이렇게 떨어져요. 달라질 띄고 수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지금껏 절망만 해야지. 지금껏 절망만 해왔던 나. 오늘 그 귀절, 그 구절이죠, 구절. 그 구절을 보고 새삼스레 느꼈다. 세상사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나는 어쩌면 나 자신을 너무 비하하거나 비관하면서 여태 살아온 건 아닌지 어쩔 수 없이 겪어했던 많은 띠고 슬픔, 수많은 슬픔 속에서 한없이 절망하면서 살아온 나, 예. 그것은 자기 상실감으로 인한, 그건 자기 상실감으로 인한 나란 존재에 대한 자포자기는 나란 존재에 대한 자포자기는 아니었을까? 아니었는지, 이제부터는 나를 좀 아껴야겠다. 나란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가져야겠다.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면, 함부로 내가 나를 무시할 수 없고, 누가 나를 또 누가 나를 무시할 수 없을 테니까. 함부로 내가 나를 무시할 수 없고 또 누가 나를 무시할 수 없을 테니까. 이렇게. 다만 경계할 게 있다. 나를 너무 중심에 두면 겸손이라는 걸 잊고 살지도 모른다. 모른다. 나는 사랑받아야 하고, 나는 더 이상의 절망은 하지 않아야 하고, 나는 관용에도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여야 하고, 나는 행복 자체여야 하며, 나는 온전한 존재, 고귀한 존재, 온전한 존재여야 한다. 이렇게. 나는 사랑받는 여자여야 하고, 나는 사랑하는 여자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모든 것에 긍정적인 마음을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먼저다. 먼저 그러기 위해선 긍정적인 마음 갖는 게 우선 중요하다. 갖는 게 우선 필요하다.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안다면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여자가 되겠지. 예, 되겠지. 아, 되겠지. 되겠지. 그중 그
그 중에 단한 사람에게 사랑받는 여자가 된다면 난 참으로 행복한 여자일 것이다. 나는 행복한 여자가 될 것이다.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 오늘부터 난 모든 것에 긍정적으로 임하리라. 나란 존재의 희망을 걸고 행복을 추구하는 값진 여자가 되리라. 나를 아끼자. 오늘부터 나를 아끼자.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 주자. 그리하여 사랑받는 여자가 되어보자. 나는 이제부터 아니 에 오늘 이 순간부터 이렇게 하지. 이 순간부터 가장 나답게 열심히 살리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36분이네요. 36분. 네. 36분. 자, 됐죠?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뭐야? 왜 그래? 왜 그러지? 왜 그래? 자, 됐죠? 자, 3월이죠? 3월. 예. 3월 사행시가 나왔네요. 예. 3월 사행시. 자, 3월 사행시. 3월 사행시가 자신만만입니다. 자신만만. 자, 신, 만, 만. 예. 자신만만. 3월 사행시가 자신만만입니다. 예. 자, 3월 사행시 자신만만입니다. 자신만만. 네. 자, 자신만만. 예. 3월 사행시 자신만만. 자신만만에 대해서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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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신만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신바람 나게 남도 사랑하자. 만족할 때까지 서로 품어주고 서로 만족할 때까지 서로 도와주고 그럴까? 만족할 때까지 서로 도와주고 또 많이 또 나오네. 나답게 살아가는 아라치님 멋져요. 이치로사님, 칠격사님, 아라치님 수필 멋집니다. 예. 자기 자신만 사랑하지 말고 신바람 나게 남도 사랑하자. 타인도 사랑하자 그럴까? 타인도 사랑하자. 예. 남도 사랑하자. 타인도 사랑하자. 남도 사랑하자. 남도 사랑하자. 남도 사랑하자. 만족할 때까지 서로 도와주고 또 뭐요?
만족할 때까지 서로 도와주고, 뭐 하나 해봐. 만족할 때까지, 예, 만, 어? 만큼, 해봐봐. 만족할 때까지 서로 도와주고, 만족할 때까지 서로 살아가자, 그럴까? 자기 자신만 사랑하지 말고, 신바람 나게 남도 사랑하자. 만족할 때까지 서로 도와주고, 만족할 때까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쓰세요. 3월 사행시 자신만만입니다. 네. 자신만만, 여러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이 40분이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작품들 몇편 읽어드리고, 할까요? 자, 여러분의 작품. 자, 오랜만에 시조 한번 읽고 갈까요? 예, 시조. 예. 자, 시조. 자, 센터 시조문학상 장원 수상작. 첫사랑님의 반어질입니다. 한평생 울음터진 밤길을 꿰매면서 3434 해지고 뒤엉키어 버겁게 감긴 물살 3434 여러 겹 덧댄 박음질 주름 잡힌 그리움 3543입니다. 예, 반어질 센터 시조문학상 장원 수상작 반어질 첫사랑 한평생 울음터진 밤길을 꿰매면서 해지고 뒤엉키어 버겁게 감긴 물살 여러 겹 덧댄 박음질, 주름 잡힌 그리움, 이렇게. 그리고 또, 쉼터 시조문학상 수상작, 배꼽, 꿈 고박이백, 툭툭툭 발길질에 숨소리 멈춘 자리, 3434, 그 절벽 끝자락에 한 송이 끝을 보내, 3434, 지금은 어머니 마음 그리움만 떠돌 뿐, 3543, 네. 배꼽, 예, 센터 시조문학상 장원 수상작, 배꼽, 꿈 고박이백, 툭툭툭 발길질에 숨소리 멈춘 자리, 그 절벽 끝자락에 한 송이 끝을 보내, 지금은 어머니 마음 그리움만 떠돌 뿐, 예. 자, 이번에는, 센터 시조문학상 장원 수상작, 다리앙님의 짝사랑입니다. 네. 노을빛 쩡쩡 물든 애틋함 앞에 두고 3434 슬며시 손 내밀면 왜 멀리 달아날까 3434 한 발도 내딛지 못해 까맣게 탄 산근을 3543 네. 자, 센터 시조문학상 장원 수상작 짝사랑 이수진 다래양 노을빛 쩡쩡 물든 애틋함 앞에 두고 슬며시 손 내밀면 왜 멀리 달아날까 한 발도 내딛지 못해 까맣게 탄 산근을 예, 이쁘죠? 예, 이쁩니다. 멋진 당선작들입니다. 네. 자, 음악 나오세요.
네. 자, 아, 백합향님이, 아, 네. 이치로사님, 내가 나답게 사랑하는 아라치님 멋져요. 짝짝짝. 7964님, 7963님, 아라치님 수필 멋집니다. 자, 이치로사님, 만만한 미소 띄울 때까지 사랑하자. 네. 이번에는 백합향님의 사행시가 올라와 있네요. 예. 하고 넘어갈까요? 아, 백합향님의 사행시. 아, 백합향님의 사행시가 올라와 있습니다. 사행시. 자, 백합향님의 사행시. 자,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도 사행시 올려주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네. 자, 백합향님의 사행시입니다. 예. 사행시. 자, 원본입니다. 자, 자신만만이니까. 자신만만. 자박자박 걸어나오는 연두빛에 시옷이 들어가요. 연두빛에 싹, 예. 연두빛에 싹, 아, 신, 자신, 신비의 뽀얀 속살, 살포시 들이밀고, 예. 만화 방창 사방에 봄 한껏 깊어가면, 예, 만방에 깊은 소식도 향기로 퍼지겠지. 예, 아, 좋네요. 예, 사행시입니다. 자박자박 걸어 나오는 연두빛 새싹 하면 좀 약하게, 연두빛 설렘, 이렇게. 자박자박 걸어 나오는 연두빛 설렘, 신비의 뽀얀 속살 살포시 들이밀고 만화방창 사방에 봄 한껏 깊어지면 봄 한껏 깊어지면 만화방창 사방에 봄 한껏 깊어지면 만방에 깊은 소식도 만방에 밀린 사랑도 만방에 깊은 소식도 너무 약하잖아. 만방에 밀린 사랑도 만방에 밀린 사랑도 향기로 사랑 소식도 만방에 깊은 소식보다는 만방에 사랑 만방에 사랑 소식도 만방에 깊은 소식이 너무 약하지 않으나? 아, 만방에 사랑의 향기도 만방에 사랑의 향기도 이렇게 만방에 사랑의 향기도 널리 퍼지겠지. 이게 더 낫지 않을까? 기쁜 소식은 너무 약한 것 같은데, 그치?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예, 읽어볼까요? 아, 나오세요. 짠, 짠짠, 짠. 사행시 백합향. 자박자박 걸어나오는 연두빛 설렘. 신비의 뽀얀 속살 살포시 자박자박 걸어 나오는 연두빛 설렘 신비의 뽀얀 속살 살포시 들이밀고 만화방창 사방에 봄 한껏 깊어지면 만방에 사랑의 향기도 널리 퍼지겠지.
이러면 되지 않아요? 예. 백합향님, 그러네요. 예. 송실님, 백합향님, 사행시 참 멋져요. 참 이뻐요. 백합향님, 교수님 예쁜 교정 감사합니다. 꿈과백님, 예. 백합향님, 사행시 자신만만합니다. 멋져요. 백합향님, 송실님 격려 감사합니다. 7963님, 백합향님, 사행시 멋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자, 낭만 대통령의 작품 하나 읽어드리고, 또 여러분 작품 읽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할까 합니다. 네. 오늘은 월간지 문학공간 특선 시리즈 섬진강 읽어드리고, 여러분 작품 읽어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이치로사님, 백합향님 사행시 멋져요. 짝짝짝. 백합향님, 꿈과백님 감사합니다. 이치로사님, 꿈백님 깍꿍. 네. 섬진강 박덕은. 얼어붙은 강 여기저기 쩍 벌어지는 금, 물에 굳은 살 밀어내는 그 울림으로 헐렁해진 밤, 옥센 바람에 끝동 스치며 냉기 서린 몸, 겉부터 속까지 사납고 매운 그늘이 서서히 쓸리며 내비치는 옷고름, 동이 틀 무렵 언발로 종종거려 종종거린 벗은 코 아래로 겹겹이 스며드는 뜨거움의 수많은 갈래들이 부드럽게 간지럽히며 물씬한 단내 한가득 쏟아낸다. 집약에 들러붙은 시름인 듯 춥고 완강한 돌 같은 물살, 녹여내리는 흰 연기 속 눈물 겹도록 굴진 가슴 속 붉은 아궁이처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부터 아린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어린 것들의 아픈 자리 뜸뜨는 눈에 밟힌 어머니의 소맥뿌리처럼 나긋나긋 짚어 내려가는 저고리의 온기, 안과 밖에 밖에 소란함을 더디게 뒤섞다 허물어뜨리고 빗살로 번져가는 지느러미 되어 너와 나 사이에 열리다 닫힌 벽 같은 겨울밤 껴안고 봄에 물물이 깃따라 파득파득 일어선다. 견딜디고 만하다. 견딜성, 참을성, 견딜성 없다. 견딜힘, 견물생심, 견인줄, 견인에 띄고 가다. 견제당하다, 견제받다, 견제받아 띄고 오다, 견제해 띄고 나가다, 견제해 띄고 오다. 사행시 백합향. 자박자박 걸어나오는 연두빛 설렘, 신비의 뽀얀 속살 살포시 들이밀고, 만화방창 사방에 봄 한껏 깊어지면 만방의 사랑의 향기도 널리 퍼지겠지. 봄숲 첫사랑. 바람길 밟아가며 사색에 젖어들면 울컥울컥 쏟아내던 소쩍새의 울음 같은 연산홍 붉은 맨발로 눈물 훔친 어머니. 오대산 다래양. 산허리에 낯선 풍경 널브러져 마을 이루고 있다. 숨마저 상은으로 얼룩지고 소량은 허공에 흩어져 계곡 물소리 버무린다. 푸르름은 어딜 가고 나그네 발길만 분주히 이산저산 내디딘다. 추억이 시린 눈길 고추 세워도 능선마다 웃음소리는 산근을 치우고 있다. 빼곡에 늘어선 그림자, 갈 길 잃어버린 채 이리저리 나 뒹굴며 배회하고 있다. 청매와 꽃연주. 달빛에 하얀 미소 가득 설레는 이 마음, 오늘도 오솔길로 걸어간다. 추억 끄집어 홀로 서성이며 꽃 피어있는 언덕으로 향한다. 냉이꽃이 납작 엎드려 파르르 떤다. 그토록 요란하던 기차 소리 모로져가고 그리움은 가슴 깊이 꽃향기 되어 꽃샘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축시, 조정일 시인, 박덕은. 태초에 그보다 더 오래전에 곰과 시심이 살았다. 곰은 마늘 먹고 사람이 되고 시심은 낭만 먹고 꿈이 되었다. 이후 사람과 꿈은 한 마을에 살며 세상을 노래했다. 한때 바다 물고기들의 바닥임을 추어 모았고 때로는 분재의 아픔들을 꿰매주기도 했다. 지금은 감동의 물결 저어가는 뱃사공이 되어 시가 흐르는 강가 거기 나루토 주막에서 만담가로 살고 있다. 오가는 수많은 낯설기 이야기와 풍자로 얘기 나누며 여생자락의 행복의 수 놓음시롱 봄처럼 살아가고 있다. 박덕은 찬가, 조정일. 신들의 시샘에 쫓겨 하늘에서 떨어졌나. 토끼 간 요리 때문에 바다에서 솟았나. 사람은 사실 사람인데 귀신 같은 저 솜씨. 시꾸지어 넘어가는 소리, 낭만이 잘 자르르고 맛깔나게 읊조리는 강의 소리에 군침이 꼴깍 삼켜진다. 약관의 박사학위, 이립의 대학교수, 어찌 누가 흉내라도 내겠는가. 낭만이면 다 낭만인가. 승한 소리, 사나운 소리, 징한 소리 싫어하고 곱고 이쁜 잠과 모음 요리조리 엮어 달콤한 바람을 초승달에 걸어 근에 타는 저 솜씨를 너무 흔들어 멀미나면 미리 차린 음식 솜씨 침이 묶음 뒤쪽으로 꼴깍 소리보다 손이 먼저 체면 구겨도 웃음으로 땜질한다. 침은 다 닳도록 문대되는 파스텔화 수천 가지 형상으로 삼라만상 그려놓으니 한번 보면 풍덩 빠져 헤어나지도 못해도 체면에 걸린 듯 화폭에 빠져논다. 백미 중에 제일은 칭찬하는 심상. 어느 누가 따르랴 깔깔 웃는 재치에 하루에는 시익하고 덤으로 주는 푼수에 절로 젊어지는 느낌. 감히 흉내조차 못 내지. 당신은 진정 소라 고동 속에 고동 아니야? 고동. 소라 고동 속에 숨어 있다 나온 진정 사랑을 하는 요정인가요? 부천시 2754. 연두빛 눈부신 속살 동네마다 꽃을 켜고 봄의 언약 설레는 꿈 윤기나게 버무린 부천시. 여러분 업을 안 하신 분들은 업을 해주세요. 업을 안 하신 분들 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분 남았습니다. 2754. 연두빛 들뜬 하루 알록달록 화답하고 구불대는 동네마다 늘 푸르게 끌어당기는 곳 굽이굽이 둘러앉아 꽃향 펼치는 부천시. 봄향 풀어헤친 달콤한 날의짓 맨발에 벅찬 가슴 뭉슬에 솟아올라 은은히 속살대는 사랑의 빛 다복다복 웃음꽃 채우는 부천시. 현관아 꿈과 기백 부엌에서 밥 짓는 엄마 몰래 아웅다웅 다투다 엄마가 뒤돌아보면 씩 한바구음 짓는다. 안방에서 신문 보는 아빠 몰래 현관아 투닥투닥 몸싸움하다 아빠가 쳐다보면 씩 눈웃음 짓는다. 서로를 이기려고 애쓰다 엄마 아빠 앞에서는 다정한 척하는 우리. 다 했나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인가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사형님, 아, 행복합니다. 예, 예, 스승님, 문우님들 오늘도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백합향행 7963님, 2754님, 감사합니다. 네, 꿈과백님, 자야님, 깍꿍, 와락, 예, 2754님, 꿈백님, 깍꿍, 예, 백합향행님, 꿈백님, 아, 감사합니다. 예, 2754님, 백합향님 사행시 멋져요. 네, 짝짝짝. 네, 송실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예, 송실님, 공주님 잘 자요. 화요일에 여기서 또 만나요. 예, 자, 자정이 됐죠, 여러분. 자정이 되면 업을 한번 해주세요. 예, 백합향님이 1번. 예, 다리향님이 2번. 여기가 다 표시가 돼, 순서가.
2754님 3번, 꿈과뱅님 4번, 7964님 5번, 다 표시가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8148님, 3645님, 아라치님, 송실님, 오늘 아라치님 끝까지 있네요. 예, 항상 끝까지 함께 문장훈련 하기를 바랍니다. 예, 아, 송실님, 2754님, 아, 백합향님, 김부배님, 오사형님, 7663님, 다리향님, 꿈고백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백합향님, 교수님, 문호님, 감사합니다. 아, 오늘 또 함께한 시간 행복했습니다. 포근한 밤 되세요. 이치로사님 교수님 수고하셨어요. 다리양님 교수님 문은이 행복한 밤 되세요. 네, 송실님 저 새들 예뻐요. 네, 7964님 문은님들 좋은 밤 되세요. 화요일에 만나요. 이치로사님 문은님들 수고하셨어요. 네, 그리고 오늘 별풍선 쏴주신 송실님, 다리양님, 김부배님, 그리고 시교정료 별풍선 쏴주신 다리양님 복 많이 받을게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문학상 두세 개 이상 꼭 받게 될겨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짠짠짠짠짠.